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음식을 활용하는 여러 시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 소주를 칵테일로 만드는 곳이 늘고 있다니 좀 신기합니다. 네, 한국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로 세계 최고의 바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외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칵테일은 보통 위스키나 보드카, 진 같은 증류주를 바탕으로 만들고요. 칵테일 베이스로 많이 쓰이는 증류주들은 대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당연히 판매 증가로도 이어지고요. 이제 이른바 세계 50대 바 곳곳에서 우리 증류주인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들이 속속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50대 바, 50대 술집은 영국의 한 미디어 그룹 주관으로 매년 선정하는데요. 50대 레스토랑과 함께 전 세계 전문가 평가단들이 투표로 정하고요. 주류업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미슐랭 가이드처럼 상당한 공신력을 인정받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해봤더니 지난해 10월에 선정된 2023년 세계 50대 바들 중에서 미국이나 홍콩 같은 지역에 위치한 7곳이 특정 증류소주 상품을 이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소주 브랜드들이 세계의 이런 고급 바나 음식점에서 메뉴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소주를 쓰는지가 좀 궁금한데 흔히 폭탄주로 만드는 그 소주는 아니라고요? 네, 이런 세계의 고급 술집들, 식당들이 사용하는 소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록병 소주, 대기업 소주는 아닙니다. 쌀과 누룩 같은 원료를 이용해서 빚는 한국의 전통 증류 소주. 여러 양조장들이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는 소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전통 증류 소주 중에는 국내에서 시작된 원소주 같은 술도 있지만요. 토끼 소주처럼 한국 소주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시작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고급 증류주로서의 소주의 입지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넓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양조장들이나 또는 관련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업들이 계속 더 좋은 제품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전통 소주를 더 제대로, 더 멋지게 부활시킬수록 소주의 위상도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사실 지금 때가, 기회가 무르익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게요. 떡볶이나 냉동만두, 라면 같은 대중적인 한식 메뉴들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요. 친절한 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고급 식당, 고급 메뉴로 한식당과 한식 메뉴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김치부터 불고기, 치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인 해외에서의 한식의 인기가 한국 증류 소주들에게 지금 후광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권 기자가 말한 초록병 소주, 이게 우리는 좀 더 익숙하긴 하죠. 네. 이 초록병 소주도 세계에서 인기가 꽤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주에 그 체급을 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한국 문화라는 기사를 싣고요. 한식에 대해서는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김치가 흔해졌고 요리사들은 메뉴에 고추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주의 매력을 알아가는 애주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에서 자세히 묘사했는데요. 이때의 소주는 이제 고급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우리 전통 증류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지금의 초록병 소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초록병 소주부터 전통 방식을 되짚어가는 증류주까지 소주의 인지도와 인기가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함께 계속 커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주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소주 수출액은 지난 2013년에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에 오히려 감소 추세였는데요. 2022년부터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고 10년 만에 다시 1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을 보면 일단 일본이 우리 소주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였고요. 미국과 중국이 그 뒤를 바로 이었습니다. 네, 우리 술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인기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신 우리나라 술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이 소주였습니다. 아. 외국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술, 소주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15개 나라 8,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1.2%는 한국 술로 소주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아는 한국 술이 없다라는 응답도 34.7%로 꽤 많았는데요. 대륙별로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소주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8.1%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유럽의 경우는 소주를 안다는 응답이 17.2%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접해본 한국 주류도 단연 소주였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소주 수출액은 약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맛을 꼽았고 뒤이어 향기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해서 또 도수가 낮아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칵테일 바. 젊은 뉴요커들이 주로 찾는 이 술집에선 한국 전통주를 섞은 칵테일 종류가 큰 인기입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alcohols before? I have. I actually am a very big fan. I love soju. So I ordered this cocktail which features soju and it's amazing. 안주도 한식 메뉴가 많은데 K-POP이 대세로 자리 잡은 뒤엔 한국 술을 맛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오면 한 한두 명이 알았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6, 7명은 다 아는 것 같고 기대를 하고 오세요. 한국 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뉴욕 한복판엔 막걸리 양조장까지 생겼습니다. 한국계 2세 사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에서 배송받은 누룩을 이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탁주와 막걸리를 빚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취미로 만들던 막걸리를 주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 4년 만에 양조장 규모를 4배나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We thought we would be reaching maybe 100% capacity by year 3. 5번 sold out 됐어요. 내년에 한 capacity를 한 4 times increase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류를 통해 이미 한식, K-푸드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이를 넘어서 한국 술이 각광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 술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 일본 전통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그런 사케 양조를 해왔고 충분한 체계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시아 술이라고 하면 사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 판도를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한국 술도 이제 조금씩 그 체계를 이제 정립을 시키고.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